좀 많이 힘든 경기였고 또 그냥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그렇죠. 네. 뭐 개인 능력들이 너무 좋은 걸 알고 있어서 선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개인 이제 저희가 수비할 때 공격수들이 1대1 상황에서 많이 이긴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뭐 제가 두 번째 골, 세 번째 골 두 번째 골도 제 실수고 세 번째 골도 제가 멘트를 놓쳐서 뭐 골을 먹었는데 되게 좀 오늘 경기 많이 힘들었고 또 많이 보완해야 될 점을 찾은 것 같아요. 뭐 너무 힘들긴 했지만 또 제가 팀에 이적을 하면서 이제 다 알고 있었던 부분도 또 제가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만약에 경기를 나가게 된다면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생각이 처음에는 좀 설레고 재밌을 것 같고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또 다 알던 선수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알면서도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골티비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!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.